안녕하세요. 꽃을 먹고 사는 여자, 행복 꽃 순재입니다. 조금은 쌀랑한 3월 아침입니다. 그래도 봄 꽃들은 벌써 다 피었고요. 해당화도 하루 이틀 상간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피는 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도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. 이게 수서 해당하고요. 예쁜 모습들. 이게 큰 화분에 이렇게 저희 집은 대부분 다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몇 년을 저희 집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목대도 아주 굵어요. 목대도 굵고. 해당한 예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올해는 꽃송이가 더 큰가요? 전에 이렇게 겹으로 피는 앤지 몰랐는데. 잠시만요. 당겨 보겠습니다. 올해는 꽃도 더 겹인 것 같아. 전에 혹꽃인 줄 알았는데. 올해는 보니까 겹이네요. 이 친구가 겹이었어요. 저는 한 꽃으로 이렇게 피는 줄 알았는데, 어머, 여기 꺾였어. 어떡해. 요 가지가 꺾였습니다. 다니다 보면 이렇게 꺾이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럼 미안해. 그럼 사과하고. 해당하고요. 오늘 아침은 구름도 많아서 해가 구름 사이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자, 요거는 요번에 한 철쭉이고요. 작품안 엊그제 들어온 애죠. 심산행초도 벌써 꽃이 다 됐나요? 심산행초입니다. 자, 아침에 페르시아 상태예요. 꽃이 이렇게 말려 있는 모습. 아침에 요러고 말꽃이 말려 있다가 바깥으로 또르르 말려 있는 요 모습도 참 귀여워요. 이러고 있다가 해가 뜨면은 펴집니다. 자, 요것도 그 얘가 베들레헴. 베들레헴 암도 아침 상태입니다. 아침에 해가 있기 전에. 그런데 해가 있으면 또 이렇게 확 벌어져요. 이 친구는 좀 피었는데 요러고 있다가 해가 나면 활짝 핍니다. 여기 작은 이메리스도 이렇게 이제 또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. 히어유도 아침 상태는 이렇습니다. 아침에 아직 지금이 8시 조금 넘었어요. 여기도 이 친구들도 여기 꽃 피기 시작하네요. 아침에 크로바 상태고요. 바람꽃. 동국도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조금 다른 것 같죠? 입을 닫는 것 같습니다. 자, 저 뒤에 목마가렛들. 제가 이 색깔 예쁘다고 이렇게 아주 한 다발 심어 놨습니다. 여기는 구절초. 그리고, 엊그제. 작품한 친구입니다. 아침에 딱 들어와서 이거, 이 친구를 일부러 올려놓지 않고 좀 바닥으로 뒀거든요. 네. 올려놓는 것보다 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
이게 분위기가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. 보통 작품을 하면 위쪽으로 올려놓거든요. 네, 제가 올려놔 봤어요. 그랬더니 그 분위기를 그 제가 원하는 어떤 분위기, 예쁜 분위기 그런 게다 느껴지지 않아서 바닥으로 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영상에서는 그 느낌을 다 전할 수가 없는데요. 자, 요게 지금은 해가 또 나왔습니다. 요게 춘절곡이고요. 아침에는 춘절곡들도 대부분 또 이렇게 닫고 있어요. 그래도 꽃대가 쪽쪽 올라와서 흔들리는 요 모습이 예쁩니다. 로벨리아, 이메리스, 이메리스고요. 뒤쪽에 이메리스와 앞에 바이장대, 그 다음에 흰색 가고소 앵초가 같이 모여 있어요. 여기 주리안 앵초고요. 요거 무늬 꽃다지. 뒤에 주리안 앵초 빨간색과 명자가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저거는 작은 나무고요. 5천원에 작은 한 가지가 5천원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가 몇년 동안 자란 이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. 양분도 안 주고 저렇게 꽃만 보고 재는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구석으로 처박혀져요. 그러고 있어도 또 이맘때면 봄이 되면 3월쯤 다가오면 또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. 요게 명자고요. 명자, 또 다른 나무 명자입니다. 요 친구는 아직 예뻐요. 아직은 초록색하고 어울려서 더 예쁘네요. 명자 상태고요. 자, 요거 얘들이 펄멍. 가자니아는 아침에 아주 입을 닫고 있어요. 펄멍이고요. 요 앵초도 그동안 거의 잎사귀만 있었거든요. 분갈이를 해서도 다른 친구들은 꽃을 계속 피우는데 이 친구는 또그 위험한 상태?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제가 주리안 앵초들은 대부분 좀 음지 햇빛을 오전에 잠깐만 햇빛 보는 그런 쪽으로 놔줬어요. 대문 쪽에서 바라보는 저희 집 정원 풍경입니다. 오른쪽서부터 대문에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. 어느새 많이 초록초록해졌어요. 초록들이 많이 눈에 익어요. 그전에는 초록이 없어서 좀 썰렁하고 춥고 그랬는데 요즘은 초록이 많이 나왔습니다. 요게 마당 상태고요. 베란다 상태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개 울타리에 다리가 걸렸어요. 이메리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을 따라서 이메리스를 놔줬어요. 그다음에 현관 왼쪽으로는 요거 이제 피기 시작하는 버베나들이 있고요. 청아지손이 저기 진달래도 있고요. 또 현관 왼쪽으로는 비를 피하는 다육이와 종이꽃, 금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발코니 베란다로 들어가면 또, 이 친구들은 계속 봄, 또 여름, 가을, 또 일단은 우선은 여기 있을 계획이에요. 여기 다이아몬드도 있죠. 이 친구 계속 베란다에서 그동안 다이아몬드가 많았었는데 다 정리를 하고 여기 주고 이제 그 장소가 비좁아서 다 정리를 하고 저 친구만 데리고 있습니다. 나중에
나중에 또저 친구로 번식을 시키려고 해요. 베란다로 들어서면서 벌레잡이 제비꽃도 요 이렇게 좀 꽃이 폈어요. 요 친구고 작년에는 다 애기들만 있어서 꽃이 안 폈거든요. 그런데 1년 묵었다고 꽃이 다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다는 아니고 또 꽃을 안 피는 친구도 있어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화분에서 번식만 해요. 잘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벌써 몇 포기? 세, 넷. 아, 근데 꽃다발을 이 친구가 이렇게 붙어서 번식만 합니다. 여기 벌레잡이 꽃이 피었어요. 뒤에는 거뭇거뭇 잎사귀에 앉은 게그 미니 초파리들 있잖아요. 그 친구들이 앉은 거예요. 여기도 있고, 번식은 잘 됩니다. 번식은 잘 돼서 잘 됐는데, 앞으로 묵으면 꽃을 많이 피워주겠지요. 여기는 이제 이거 수반 형태인데, 이렇게 그냥 물 먹으러 주리안 앵초나 이런 친구들 한번 밤이나 이런 데 나서 물을 먹는 그런 수반입니다. 요거 포인세티아고요. 포인세티아가 햇빛을 봐서 그러나 색이 약간 바래긴 했는데 잎사귀는 싱싱해요. 아, 여기 요 친구 시크라멘. 아침에 까마귀들이 목청을 많이 다듬네요. 이게 시크라멘입니다.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온지몇월 달에 왔지? 12월, 그냥 12월부터 11월 말경인가 와가지고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의 이 상태로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많이 지는 꽃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지는 꽃이 늘어났어요. 이 친구는 더위를 싫어해요. 시크라멘은. 그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목 마가렛 종류가 흰색과 노랑색이 있고 핑크도 있어요. 핑크도 들어와 있고 임파첸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호주매화도 그냥 베란다 쪽에 뒀어요. 지금 베란다에서도 저희 집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옵니다. 해가 딱 뜨면 베란다로 햇빛이 들어와요. 오늘 아침 이렇게 풍로초도 꽃이 피었네요. 핑크가, 찐 핑크가 네 송이 피었어요. 풍로초, 아침 풍로초. 그다음에 옆에는 흰 겹. 아래는 흰색이 있고. 노란 사랑초가. 여기는 또 사랑초들과 아래쪽으로. 사랑초들도 이제는 점점 좀 시원하게 키우는 거, 사랑초도 시원한 거를 좋아해요. 쌀쌀한 기운. 그래서 조금은 겨울에는 최대한 햇빛을 많이 보는 곳에 뒀다 그러면 이제는 점점 햇빛을 피해서 시원한 곳에 놔주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여기 싹소롬, 아니 싹소롬 아니고 얘가 바이바이올렛도 지금은 이제 꽃이 다 지고 뒤늦게 올라온 이두 친구만 있어요. 친구만 있고요. 아, 저 안쪽에도 풍로초가 피었고요. 여기도 풍로초가 피었고요. 여기는 풍로초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. 풍로초도 올해는 그냥 베란다에서 있을 예정이에요. 왜냐하면 옮기다 보면 손목과 이런 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. 여기도 주리안 앵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모든 거를 생각해서 최적의 장소, 우리 집에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다 배치를 하느라고 했어요. 얘네들이 사는데 괜찮은 위치와 그 조건과 제가 또 관리하는 그런 위치. 요게 보르니아죠. 사계 보르니아가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. 작으면서도 꽃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주리안 앵초들. 자, 여기도 또 주리안 앵초 하나 꽃물 먹으러 갔죠. 여기는
네네, 바이올렛들이고요. 이 바이올렛들은 제가 요게 요 쟁반이 바이올렛 물 먹는 쟁반이에요. 오늘은 얘가 물 먹어야 되겠구나. 이렇게 만져보면 탄력이 없잖아요. 약간 시들한 느낌이 있으면 요기로 작은 화분에 쟁반에 낮아요. 아주 낮은 쟁반에 2개를 딱 넣고 요 쟁반 가득히 물을 담아서 놔줍니다. 그래서 저면 간수로 해서 밑에 조금씩만 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바이올렛을 관리하고 있어요. 위에는 다육이와 해묵은 가랑코에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집 정원의 아침 상태 함께 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예쁜 주말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